요즘 들어 곁에 없는 두 분이 유독 많이 너무나도 많이 그립다. 네, 안녕하세요. 남도행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도행입니다. 오늘 날짜 4월 24일 수요일 오후고요. 맑은 날씨, 실록이 푸르른 봄. 저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오디언이라고 하는 오디오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고요. 2010년부터 왔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제 책을 낭독하기 위해 왔습니다. 인생은 파랑, 성우이자 작가로 왔는데요. 아까 작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민망하지만 또 감개무량했습니다. 자, 이곳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은 밖에 부조종실이고요. 저는 들어가서 이제 이곳에서 녹음을 할 겁니다. 오! 와, 너무 기분이 저는. 인생은 파랑, 성우남대의 목소리. 성우들 녹음할 때는 이제 책으로 하지 않고 종이 넘기기도 힘들고 해서 주로 이제 제공받은 태블릿으로 하는데 여기 또 제공을 해주셨네요. 요즘 이제 이 태블릿으로 제가 이제 또 녹음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책으로 만들다가 또 이렇게 태블릿을 보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아, 네. 자, 이제 녹음을 할 건데요. 정말 오디오북 녹음을 북토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만 권 한 것 같아요. 뭐 동화책부터 한다면 19년 동안 만 권은 한 것 같은데, 야, 제가 쓴 책을 제가 한다니까 기분이 좀 묘합니다. 야, 이 순간을 또 이렇게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야, 북토크 때 이제 어떻게 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성 톤에 대해서 결국은 낭독용 톤으로 가자, 낭독 톤이 아니고 그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잡아보면서 또 스태프분들과 한번 더 진행을 해봐야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인생은 파랑 오디오북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의 글. 19년차 성우 남도영.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활기 넘치고 꿈나는 19살 성우 아이돌. 아, 여러분, 이게 추천사도 제가 녹음을 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네, 추천해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읽을게요. 성우 남도영. 목소리로 세상을 물들이다. 인생은 파란. 기분이 묘하네요. 진짜 약간 떨리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인데요. 야, 이 느낌이 정말 다시 느낄 수 있는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기분이 묘한데요, 진짜? 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유 없이 파랑을 좋아하는 성우 남도형. 그는 파랑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유 없이 애정을 주고 싶어한다. 그리고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쉽게 감동하고 자주 울고 하루를 잘게 쪼개 산다. 19년 경력의 원숙한 성우임에도 그가 소년처럼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다. 이게 추천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뭉클하네요. 진심으로 쓴 게 다 느껴지네요. 친구들아, 형, 누나, 고마워. 야, 진짜 뭉클하네. 이게 그냥 읽은 거랑 다르네요. 참 묘하네, 녹음이 오늘.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간 쌓은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감사히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책을 쓴 이유도 그래서다. 이 책에는 어릴 적부터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한 꼬마. 여러분, 제가 원래 오디오북 할 때 NG가 많이 안 나는 편이긴 한데 엄청 놀라운 경험입니다. NG가 진짜 안 나네요. 안 날 수밖에 없죠. 내가 썼으니까, 내 말투니까. 와, 진짜 편한데? 인생에 한 번뿐인 경험이네요, 여러분. 정말.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딴 것보다 어려운 게 제가 제 말을 연기로 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그래, 성공하는 길도 너 어떻게 했지? 첫 번째 말을? 아, 재밌네요, 근데. 아직 잘 못 노네. 많이 놀아봐야겠다. 비중이 작은 배역으로 들어와서 한번 배워봐.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자, 2시간에 걸친 녹음이 끝났습니다. 전체 275페이지 중에서 70페이지를 했으니까 이제 한 오늘 정도라면 3번 정도 더 녹음을 해야겠네요. 끝까지 녹음하는 장면들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녹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차 녹음하자. 하나, 둘, 셋. 짠! 네, 점프했더니 또 며칠 지났네요. 자, 오늘 날짜 4월 26일 오후 4시고요.
인생의 파랑 두 번째 낭독을 하러 왔습니다. 계속해서 낭독 가볼게요. 덕분에 22살의 나이로 최종 면접까지 갈 수 있었고 그 다음 해에 합격했다. 그런 특성 덕분에 내가 속했던 기수는 나를 포함해 다양한 개성과 매력의 소유자가 많았다. 내게 애정을 가득 쏟아주신 분, 마음의 스승이 되어 길을 열어주신 분, 선배님들을 추억하며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어떤 선배가 되어야 할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 선배님들이 그랬듯이 나 역시 후배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요즘 들어 곁에 없는 두 분이 유독 많이, 너무나도 많이 그립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그립네요. 진짜 그립네요. 3회차 녹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4월 29일이고요. 다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금발로 염색하고 블랙의 코스프레를 한 팬을 꽤 많이 볼 수 있었다. 사인회와 인터뷰 요청이 많아졌고 다양한 행사에 자주 참여하게 되었다. 덕분에 안녕 마이 레이디 라는 블랙의 대사를 좋게 몇만 번은 했을 것이다. 이처럼 미라큘러스 레이디워가 블랙햇은 다시 할게요. 와, 여러분, 네, 책에 대사가 나와 있으니 오디오북으로 들으니까 그 대사를 할 수가 있네요. 와, 재밌습니다. 안녕 마이 레이디. 예, 감사합니다. 네, 280페이지 중에 오늘 18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이제 남은 페이지 100페이지고요. 아, 한 두 번에 걸쳐 더 끝낼 것 같은데. 자, 다음 녹음 때 뵙겠습니다. 안녕. 자, 점프 뛸게요. 하나 둘 셋. 짠. 네, 또다시 녹음 시간이 왔습니다. 점프만 뛰면 며칠이 휙휙 가니까 재밌네요. 이제 200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아마 녹음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마치 내가 담당했던 쿠키런 킹덤 마들렌마 쿠키의 대사처럼. 야, 이거 어떻게 빛의 가호. 갑자기 너무 튀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빛의 가호. 아, 이게. 빛의 가호. 이걸 어떻게 되지? 야, 이게 저자가 아닌가? 재미난 상황이 나오네. 이게 빛의 가호 이건데 이걸 이렇게 하기가. 마들렌마 쿠키의 대사처럼 빛의 가호. 이게 이렇게 하겠다. 네, 이해가 올게요. 빛의 가호. 아, 이게 네, 붙을래나? 아, 이상하지 않네요. 네, 아까보다 좀 약하게 있어서. 나머지 페이지 부록만이 남았습니다. 다시는 못할 마지막 경험. 부록까지 잘 끝내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분명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그 시간들이 나에게 감사한 보상을 해주리라고 생각한다. 끝. 안녕 블루베리. 네, 저의 에세이 인생은 파랑 모든 녹음이 끝났습니다. 와, 녹음 때도 예상했던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랬던 부분이 뭐였냐면 다시는 못할 경험이겠다, 소중한 시간이겠다, 이 역시도 결국 시간이 쌓여서 이루어진 거구나 다시 느꼈고요. 울고 웃고, 정말 책으로는 조금 더 전하고 싶었던 그 어감과 말투까지 잘 전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남도영 에세이 인생은 파랑 오디오북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기억 만들어주신 웅진 그리고 오디언 분들 감사했습니다. 영상 끊을게요. 안녕.